MH그룹의 발표문 전문을 제가 번역을 한 것인데요. 지난번 한번 발표했습니다. 여기 로드니 딕슨 변호사,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 변호사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박 대통령의 구금. 이게 제 말이 아니죠. 국제법 전문가의 지금 말입니다. 이분은 왕실 변호사입니다. 퀸스 카운슬. 영국 최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유엔에 자문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법을 이 사람보다 국제법을 더 잘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런던의 법정 변호사며 인권 변호사인 로드니 딕슨에 의해 이끌리며 국제 정의 남한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위한 국제 법무팀은 서울에 있는 사실심 법정이 그네의 구금을 6개월 더 연장한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악한다. 그녀는 이미 6개월이 넘게 감옥에 있었고 그동안 그녀의 건강은 적절한 의료적 돌봄의 부재 속에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박 씨는 만성적인 의학적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 노인으로서 오직 감옥 밖에서만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감옥 밖에서만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 의료진이 있고 뭐 소용없어요. 감옥 밖에서만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형편없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김세윤 부장판사와 함께 있는 그 판사들이 뭐라고요? 이미 다 끝난 롯데, 다 끝난 SK, 사실상 그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것들을 다, 이미 그 판결, 다 그 심사를 끝낸 재판을 다 마친 그걸 가지고 또 지금 구속하겠다고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 재판장입니까? 정말 공의로운 대한민국의 재판 판사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한국에서는 그래요. 다수가 말이야. 그게 옳다고 얘기한다고 말이지. 그 한반도에서나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제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수를 따진다면 세계가 더 많지.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 김세윤 부장판사 그리고 함께하는 그 판사들 그 법정이 주장하는 한국 법정이 주장하는 그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어떤 사람 또 그럴 겁니다. 사대주의다고. 외국 변호사가 다 맞냐? 외국 변호사가 아니지. 국제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계속 인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만 명령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치 재판하는 거죠. 혁명 재판하는 거죠. 지금 박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아마추어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법에 아주 해박한, 아주 탑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로드니 딕슨, 영국의 왕실 변호사가 국제법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재판관은 당신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전혀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세인 부장판사, 당신들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전혀 입증될 수 없다. 전혀 입증될 수 없다! 바로 이 말이에요.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냥 저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항상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만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을 해야 한 가택연금을 할 수 있다. 조건적인 석방이나 가택연금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박 씨의 권리와 계속 기소하는 사람들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게 해줄 것이다. 법정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박 씨는 병들고 연약하다. 그녀는 구금 없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구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학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구금 연장은 선고가 없는 시점에서 특별히 징벌적이다. 아직 판정도 안 했는데 벌써 벌을 내려요. 이게 공의롭습니까? 법정은 아직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국제법무팀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 가급적으로 빨리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부탁했다. 라드니 딕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은 재판을 받는 동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박 씨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이게 바로 국제법의 표준입니다. 남한 정부 당국은 올해 지속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건적 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치졸하고 외국에서 이 국제법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인권 침해하는 정부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관해 MH그룹 대표이자 옥스퍼드 대학 강사인 미시아나 호세이니언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현지 지금 한국의 사법제도에 의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 혹은 부적절한 처리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참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문재인 정부 지금 아주 국제법 아래서 도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어리석은 결정할지 아닐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이건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론이 아니라 혁명이 아니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법제도가 공의롭게 이렇게 이행될 때 그렇게 작동할 때 그때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박 대통령은 싱글입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지금 자녀도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가 둘이 있지만 과부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부보다 더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걸 위해 변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기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변호하는 일을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뭐 연탄 날라주고 싸 갖다 주고 뭐 김치에다 갖다 주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